드디어 마지막 파트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 할 거냐면, 항상성 유지 파트는 좀 남겨두세요. 체온 유지랑 상수압 유지랑 그다음에 혈액 농 아니 뭐냐 혈당량 유지 이세 가지는 비워둬야 되기 때문에 빼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질병과 병원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픈 거를 가지고 이제 뭐 병에 걸렸다, 질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게 뭐에게 병원체라는 거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질병과 병원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오늘은 이제 이 병은 대체 왜 걸리고 우리 몸은 이러한 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걸볼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이 질병이라는 걸 한번 구별을 해볼 거예요. 질병이라고 하는 걸 구별을 해볼 거예요. 질병은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감염성 질병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비 감염성 질병이라는 게 있어요. 질병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자, 이거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병원책의 존재 유무예요. 자,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건 병원책가 존재하고요. 자,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궁금한 건 뭐냐? 궁금한 건 뭐냐? 이 병원체라는 게 뭐냐? 병원체라는 게 뭐냐? 우리 몸에 침입을 합니다. 몸에 침입을 하는 물질로서 침입을 해가지고 뭘 하냐면, 자, 세포를 파괴하거나 혹은 독소를 내뿜는 이러한 친구들을 우리는 병원체라 그래요. 이러한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질병이 걸리게 되는 것, 이걸 우리는 감염성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이러한 병원체가 없이 그냥 질병이 걸리는 걸 비감염성, 비병원성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자, 감염성 질병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병원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아닌 것들을 먼저 좀 구별을 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리본이 되게 인상 깊다. 송은보 리본인가 보군요. 수화는 적이 없었는데. 뭐 아무튼 병원체가 없는 질병이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심장병이라던가 아니면 당뇨병이라던가 뭐 이런 질병들 있죠. 심장병이나 당뇨병이나 아니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고혈.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속하냐면 이 비감염성 질병에 속하는 병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예비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해서 비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해 주로 걸리냐면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이라는 거야. 뭐 스트레스라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걸리게 되는 게 뭐다? 비감염성 질병이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질병, 감염질병은 병원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걸리는 질병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한 병원성 질병들, 감염질병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 요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첫 번째 감염질병의 매개가 되는 병원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세균이 있어요. 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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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회의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 국회의장님 성함이? 정세균이죠. 정세균. 진짜요? 네. 그래서 국회의장 사무실 가면은 세균맨 이렇게 딱 세균맨 인형이 있어요. 진짜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정세균. 진짜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았겠네요. 아니, 본인은 되게 그거를 즐겨하고 계세요. 네티즌들과 소통한다 그래가지고 선물 받은 거예요. 세균맨 인형. 아. 그렇게 좀 SNS 좀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아무튼 그래요. 정세균 국회의장. 아무튼 이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특징적인 걸 먼저 보자면 기본적으로 얘는 어떤 생명체야? 원핵세포를 가지고 있는 원핵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세균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원핵세포로 되어 있죠. 원핵세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장 큰 특징은 뭐야? 핵이 있어 없어? 핵이 없다라는 거죠. 세균은 어떻게 생겼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균이라고 그래가지고 길다란 막대기처럼 생긴 것도 있고 뭐 구균이라고 해서 뭐 동그랗게 생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세균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세균을 보면 이 안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 핵산이죠. 핵산. 세포질에 핵산이 퍼져 있는 이런 형태죠. 핵산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핵산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본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세포 속기관이 잘 발달해 있지 않죠. 그리고 대부분의 세균은 여기 겉에 보면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벽. 세포벽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세포벽이 둘러싸고 있더라. 그리고 세포벽에 종류에 따라서 이제 세균을 구별을 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세포벽 같은 경우는 펩티도글루칸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분을 가진 세포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고 운동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꼬랑지가 있잖아. 꼬랑지. 꼬랑지. 여기 이제 편모라 그래가지고 편모라 그래서 이제 운동성을 가지죠. 세균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막대기처럼 생겼잖아. 막대기처럼 생긴 이런 간균, 그다음 동그랗게 생겼죠. 구균 뭐 이런 식의 종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세균은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이클이 짧아요. 핵산으로 DNA를 가지고 있어 세포가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치료를 하느냐? 세균 같은 경우는 뭘 이용해서? 항생제를 이용을 합니다. 항생제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항생제를 이용을 해서. 근데 이 항생제 같은 경우는 많이 쓰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항생제가 뭐가 생겼어? 내성이 생겼어.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슈퍼박테리아라고 해서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내성을 가진 이런 세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웬만한 항생제를 써도 잘 듣지 않는 이러한 친구들이
세균이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하나가 다 개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세포가 가진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겠지. 뭐 스스로 물질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자손도 남기고 여러가지 할 거야. 이제 그냥 단세포다 라는 그런 특성만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세균에 의해서는 어떠한 질병들이 걸리느냐? 어떤 질병이 걸릴까? 세균 같은 거. 세균 하면 혹시 뭐 떠오르는 질병 있나요? 세균 하면 떠오르는 질병. 세균 감염에 의한 질병. 어떤 게 있을까요? 다리끼.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세균에 의해서. 일단은 파상풍이라던가. 파상풍이라던가 광견병. 예? 광견병.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옵니다. 물어서 세균이 못하는 거잖아요. 물어서 이제 염증 생기는 게 파상풍. 광견병이랑 좀 달라요. 광견병은 뭔데요? 다른 병원체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병원체. 파상풍 있고요.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세균에 의한 식중독. 콜레라라거나 장티푸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 폐렴이 있어요. 폐렴. 폐렴이나 이제 결핵, 결핵균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세균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입니다. 세균 같은 경우는 크기가 좀 작아요. 얘들이 이제 직접 들어와서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 질병들에 걸리게 되는. 알겠습니까? 하이. 반가워요. 앉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반가워서. 수민이를 보니 반가워서. 고생했어요, 오시느라. 책을 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이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흔히들 약간 헷갈려하는 게 세균은 우리가 박테리아라 그래. 박테리아.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잖아. 그래서 둘이 비슷한 거 아니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는데 박테리아는 B로 시작하고요. 바이러스는 V로 시작합니다. 엄연히 달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뭐야? 얘는 세포 구조를 가져 안 가져? 세포 구조를 가져요, 가지지 않아요? 세포 구조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쵸? 또한, 스스로 물질을 살 수 있어. 스스로 물질 대사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봤을 때 생명체 아니야? 생명체는 아니더라, 라는 거. 근데 바이러스 생명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특성이 있어요, 바이러스도? 중심부에 뭐는 가지고 있다? 중심부에 뭐는 가지고 있어요? 중심부에 뭘 가지고 있어? 핵산을 가지고 있죠. 핵산을 가지고 있죠. 그치? 자, 얘 같은 경우는 RNA를 핵산으로 가지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DNA를 이제 핵산으로 가지는 경우에요.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핵산이 좀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겉에가 이제 뭘로 되어 있어? 단백질 껍질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단순한 구조다라고 하는 핵산 조금에다가 그냥 껍데기에 쌓여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균보다 크기도 훨씬 작습니다. 세균이 칠판만 하다라고 하면 바이러스는 그 안에 있는 여기 칠판 지우개만 한다. 그러니까 세균 안에서도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활물기생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숙주 내에서 기생을 하게 되고 여기서 증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생존을 하고 여기서 뭐도 해? 증식도 합니다. 자기 자식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세포를 터뜨려서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지. 그리고 중요한 건 바이러스는 항생제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항생제 사용이 의미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세균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하냐면 세균 같은 경우는 무엇이 가능하냐? 배지에다가 인공 배양이 가능해요. 인공 배양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이제 아가파우더 한천 알아요? 한천 같은 게 이제 이 세균이 먹고 살 수 있는 영양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균을 접종을 시켜놓고 여기서 키울 수가 있어. 콜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세균을 키워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인공 배양, 인공적인 배지에다가 키우는 게 가능해, 세균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세균에게 여러 가지 약품 처리를 한다든가 어떤 물질을 투여했을 때 세균이 뭐 죽더라. 이런 거 가지고 항생제를 만드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바이러스는 활물기생이야. 그래서 연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 없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랜 기간 숙주 내에 바이러스를 증식을 시켜요. 그래서 연구를 하더라도 얘가 뭘 잘해?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오더라도 그런 크게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항생제를 쓸 수가 없더라. 그래서 바이러스 치료는 나중에 뒤에 나오는 백신 이런 걸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해 매개되는 그런 질병들은 뭐가 있냐? 감염되는 질병들은 어떤 게 있냐면 감기가 있고요. 감기. 그 다음에 독감. 감기와 독감이 있고 뭐 소아마비라던가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이라고 하는 AIDS 이렇게 됩니다. AIDS 세 글자로 얘기하면 AIDS는 몇 글자야? AIDS 일곱 글자잖아? 세 글자로 줄여봐요. H. 그쵸. H죠, H.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H가 바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매개가 됩니다. 자, 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에 의해 이제 매개가 되는 거고요. 독감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이런 거에 이제 매개가 되는 거죠. 뭐 소아마비도 이제 여기에 이제 관여하는 바이러스가 있고요. AIDS 같은 경우는 HIV라고 그래가지고 얘에 의해서 이제 매개가 되는 게 뭐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이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공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하기가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반해 세균은 좀 더 많은 연구들을 수행할 수가 있고 사이즈도 크다 보니까 여러 번 이제 관찰이 가능합니다. 여기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눈으로 보기도 힘들죠. 현미경은 엄청나게 확대를 해야 겨우 보이는 수준이니까. 크기 비교를 해본다면 만약에 이제 사람의 세포를 우리 강의실 한 두세 개 정도 묶어놓은 거다라고 한다면 세균 같은 게 이제 칠판 정도 사이즈, 바이러스는 칠판 지우개 정도 요 정도로 이제 사이즈 차이가 나요. 사람 몸뚱아리에 바이러스 들어오면 그 안에서 엄청나게 증식을 하겠지. 그래서 질병에 걸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요게 이제 두 번째 바이러스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우리가 곰팡이가 있어. 곰팡이. 팡이팡이 곰팡이. 팡이팡이 곰팡이.
우리가 흔히 이제 곰팡이를 다른 말로 진균이라고 하는데 진균이라고 하는데 곰팡이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무슨 세포를 가지고 있어? 진핵 세포를 가지고 있죠. 진핵 세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생명체의 이 기준에 따라서 구별을 한다면 우리가 생명체를 분류하는 구성 체계에 따라서 분류를 하잖아요. 우리가 삼역 육계라고 하는 이런 분류 기준을 통해서 분류를 한다면 곰팡이는 어디에 속해? 어디에 속합니까? 균계에 속하죠. 균계. 쟤는 균계에 속해 안 속해? 세균은? 얘는 균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균계라고 하는 건 세균의 이런 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가 있었냐면 균사라고 하는 균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균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삼역 육계 분류라는 걸 써요. 삼역 육계. 생명체를 분류하는 기준인데 그 역이라고 하는 게 개 분류에서 좀 더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핵생물 역, 고세균 역, 세균 역이 있는데 그 세균이 이 세균 역에 속해. 세균 역, 세균 개. 고세균 역, 고세균 개가 있고요. 그리고 진핵생물을,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 안에, 진핵생물 역 안에 균계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동물계, 식물계, 원생생물계. 이렇게 쪼개치죠. 문득 수민이 옷을 봤는데 오늘 되게 추웠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 안 추웠나요? 나 오늘 아침에 되게 추웠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자 곰팡이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식을 합니다. 얘가 이제 커. 그래가지고 이게 뭘 하냐면 독소를 분비하던지 독소를 분비하거나 혹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세포를 파괴를 하죠. 몸을 괴롭히는 게 곰팡이입니다. 알겠죠? 자, 포자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러한 질병에는 그러면 뭐가 있냐? 곰팡이에 의한 가장 대표적인 질병 뭐 있어요? 무좀이 있어. 무좀. 포자가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무좀이 있어요. 무좀. 무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만성 폐질환이라고. 만성 폐질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뇌막염 우리가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뇌막염 등이 있죠. 이게 뭐다? 곰팡이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들입니다. 곰팡이 위험하죠. 특히 인류에게서 가장 끔찍한 질병은 뭐예요? 무좀입니다. 참 끔찍한 질병. 여러분 무좀 안 걸려봤죠? 마치 이런 거 내가 걸린 것 같은데 무좀 있으면 정말 피곤해요. 무좀은 발에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손톱 무좀, 발톱 무좀, 머리에도 무좀이 걸릴 수가 있어. 무좀균이 옮겨 이렇게 머리를 비어요. 이렇게 오돌토돌해지면서 흔히 이제 이 무좀이랑 많이 헷갈리는 질병이 습진이네. 습진. 습진 이제 습한 환경에서 저기 세균에 의해서 걸리는 거고 무좀은 곰팡이에서 엄밀히 균이 달라요. 치료 방법도 당연히 다르겠지. 그러니까 병원 균에 따라서 여러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원생 동물이 있어요. 원생 동물. 얘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 진핵 세포를 가지고 있고요. 진핵세포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 속하느냐? 원생 생물계에 속해 있습니다. 원생 생물이 좀 불쌍한 게 생물의 분류 단계에서 얘네는 이도 저도 아닌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따로 묶어서 원생 생물계로 묶어놨어요. 예를 들어 균계는 균자가 있고 동물계는 운동성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염록신 없고 그 다음에 다세포 구조가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하고 운동성은 없고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냥 따로 묶어서 원생 생물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 이제 어디에? 그러니까 숙주에 침입을 해가지고 숙주에 침입을 해서 이거를 뭐해? 질병을 일으킵니다. 곰팡이랑 비슷하죠? 곰팡이는 이제 포자 상태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독소를 분비하든지 세포를 파괴하든지 하는데 원생동물이 숙주에 침입해가지고 또 이제 질병을 일으키죠. 얘도 독소를 뿜어내거나 아니면 세포를 갉아먹거나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원생동물은 제일 유명한 게 말라리아가 있죠. 말라리아 뭐에 의해서? 모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죠. 말라리아 제일 유명한 게 말라리아가 있고 또 이제 수면병이라고 수면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솔직히 원생동물에서 기억할 건 말라리아가 제일 중요하지. 요거는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프라이어 또 이제 프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프라이온, 프리온 자, 이거는 뭐냐면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단백질의 일종인데 이 단백질이 그냥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몸 내부에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자극을 준다든지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프라이온, 프리온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인 프라이온이 어떻게 되냐면 변형이 돼요. 여러 원인에서 변형이 되는데 이 변형된 프라이온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변 프라이온을 변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형 프라이온이 옆에 하나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정상 프라이온까지 변형돼서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단백질 구조들을 싹 바꿔버려요. 그러면 하나의 변형 단백질이 있었던 게 옆에가 전부 싹 바뀌어버리겠지. 변형 단백질이 엄청나게 많아지 이러한 방식으로 병원체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프라이온. 그래서 얘는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단백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는 아니야? 뭐는 아니야 얘는? 생명체는? 아니죠. 응? 병원체 중에 생명체 아닌 게 두 가지가 있죠. 바이러스랑 프라이온. 이 둘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프라이온에 의해서 발병되는 질병들에는 그런 뭐가 있느냐? 일단 제일 유명한 광우병이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크로이츠펠트. 펠트, 야코프병이라는 게 있어요.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이런 질병이 있는데, 이게, 이제, 광우병 같은 경우는 소가 걸리잖아요. 이거를 이제 사람이 먹게 되면,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뇌가 마치 스펀지처럼 돼요. 스펀지처럼 물 빠진 스펀지처럼 되게 위험하죠. 특히 이 프라이팬이 아니라 이 프라이온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잠복기가 되게 길어요. 잠복기가 엄청 길어. 이 잠복기가 길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증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증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는 게 뭐다? 프라이온에 의한 질병이다. 병원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존재하죠.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째는 원액 세포, 여기 둘은 진액 세포고, 째째째 얘는 얘네 셋이는 생명체인데 얘네 둘은 뭐고? 생명체가 아니고. 이 중에 핵산을 가지고 있는 건 1, 2, 3, 4. 얘는 핵산이 없죠. 그치?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뭘 해줄 수 있어야 되냐면 구분을 지어줄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이렇게 봐줄 수가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해서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 몸에서는 뭐하니까 얘네들은 적이잖아. 들어오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그러면 넘어오느냐, 어떻게 넘어오느냐. 자, 전염의 경로입니다. 아니, 감염의 경로. 감염의 경로예요. 여러분, 이제 전염이랑 감염에 대해서 이제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감염이라고 하는 건 병원체가 들어와서 내 몸에서 증식해 가는 걸 이제 감염이라 그래요. 커져가는 거. 전염은 예를 들어서 내가 콜록콜록 해가지고 콜록이 현수막을 내는 거 하면 옆으로 이제 넘어가잖아. 이게 전염. 그래서 이 질병은 뭐 전염성이 있다, 전염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전염성, 비전염성. 그 감염의 경로인데, 감염의 경로는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가지 정도. 새로운 색깔을 한번 써보려고. 새로운 색을 한번 써봅시다. 잘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뭐에 의해서? 호흡기에 의한. 호흡기에 의한 감염이 있어요. 잘 보입니까? 전혀 일도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보여? 약간 보여요. 약간 보여? 그치. 잘 안 보이는 건지. 보라색. 알았어, 보라색. 자, 원하시는 대로 보라색으로 한번 써봅시다. 보라색. 보라색. 수민이의 판단에 맡겨야지. 자, 호흡기에 의한 감염. 자, 이건 어때? 이건 보이나요? 응? 보여요? 어? 어때? 보여요? 잘 안 보이는구나? 미안해. 알았어, 다른 사람 있어요. 자, 이거는 뭐에 의해? 뭐에 의해?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됩니다.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를 타고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막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어. 내가 말하는 이 여러 가지 호흡과 이런 거에서 이제 둥둥둥 이제 병원체를 떠다니다가 여러분 코 속으로 슉슉 들어가 숨 쉬면서. 그리고 또 이제 호흡기를 통한 감염 같은 경우는 언제 이제 잘 걸리냐면 어느 사이? 연인 사이에서 좀 이제 잘 걸리지. 연인 사이 뭘 하니까? 뽀뽀. 그냥 같이 오래 있으니까. 가족과 연인 사이에 잘 걸리는 거지. 뽀뽀하면 바로 직방이에요. 그러니까 타액이라고 하는 걸 섞여가지고 슉슉 왔다 갔다 하자. 옛날,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옛날에 어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유명해진 게 싫어가지고 오디션 보러 갔는데 일부러 감기 걸려서 뽀뽀해가지고 목 감기 걸려서 오디션 탈락했어. 나중에 이게 법정 싸움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벌금 물어줬다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뭐가 자기겠다. TV에 나오더라고. TV에 나와서 TV에 왜 나한테 그래. 호흡기에 의해서 감기라던가 독감이라던가 결핵 같은 게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에 의해서? 소화기에 의한 감염입니다. 소화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건데, 소화기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소화, 불 끄는 소화 말고 밥 먹는 소화. 뭐에 의해서? 음식이나 뭐에 의해? 물에
물을 통해 전파가 되는 거죠. 전파가 되는 거 퍼진다는 거죠. 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음식 오래다 보면 썩지. 음식물에 독소가 이렇게 파릇파릇 나오죠. 이렇게 빵을 봤는데 빵에 울긋불긋 꽃이 피어있어.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 뭐 버섯도 자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소화기에 이게 감염이 되는 경우. 그럼 내가 화장실 갔다 와서 손을 안 씻고 막 이렇게 밥을 먹어. 이렇게 막 이렇게 빵에다 막 손을 막 대놨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오늘 간식이 딱 줬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책을 먹어. 다 같이 이제 배를 부여잡고 있는 거지. 다음날 모두 학교 못 가고 나는 출근 못 하고. 그런 적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 그래서 보통 이제 배탈, 뭐 콜레라라던가 세균성 이질이라던가 이런 거는 다 뭐에 의해? 이 소화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식중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뭐에 의해서? 매개 곤충에 의한 매개 곤충에 의한 감염이 있는데 뭐 꼭 곤충만은 아니에요. 꼭 곤충만은 아니지만 이 매개 곤충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봤던 뭐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죠. 말라리아. 말라리아가 무슨 질병인지 혹시 알아요? 그냥 들어만 봤죠. 낙형 적혈구 빈혈증 혹시 생각나요? 걔는 말라리아 안 걸린다 그랬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말라리아 이렇게 목에 이렇게 침을 딱 꽂아. 그럼 그 침을 타고 여기는 원생 동물, 단세포 동물이 막 들어와. 적혈구를 막 찌르고 다녀. 부시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원형 적혈구는 다 부서져. 그래서 적혈구 파괴가 되면서 우리 몸에 오한이 들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세포가 제대로 일하지 않아서 몸이 곤란을 겪는 게 말라리아입니다. 근데 낙형 적혈구 빈혈증 같은 경우는 이 원생동물이 적혈구 공격을 못해. 붙질 못하거든. 이게 붙어야 공격을 하는데 그러지 못해. 그래서 얘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 아무튼 그러한 건데 뭐에 의해서?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잖아요. 보통 이제 모기나 파리나 이런 친구들에게서 전파되는 것이 뭐다? 매개곤충에 대한 감염이더라 라는 건데 꼭 곤충만 있진 않아요. 우리 그 찌찌가무시 들어서 찌찌가무시 찌찌가무시가 뭐냐면 찌찌가무시가 뭐냐면 그 봄철에 우리 이제 보통 야외 나가서 뭐해 풀밭도 뒹굴고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쥐가 이렇게 가다 오줌을 쉬 하고 응가도 좀 해놔. 그럼 이제 거기에 있던 균이 침입을 하는 거야. 병원치에 침입해서 병에 걸리는 거야. 그게 찌찌가무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그 살인찐득이 팍! 물리면 훅 가죠. 살인찐득이에서도 올 수가 있어. 이런 방식도 있고 또 최근에 낙타에 접근하지 마라. 왜? 낙타로부터 뭐가 오니까? 메르스가 왔으니까. 에볼라는 뭐예요? 박쥐에게서 왔잖아요. 이렇게 매개 되는 곤충이나 동물들 이런 거에 병에 걸리는 게 이러한 경로. 알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뭐에 의해? 신체적 접촉에 의한 신체적 접촉에 의한 감염이 있어요.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하나 얘기를 해주자면 내가 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내가 중학교 때 한참 그때 뭐가 유행을 했냐면 아폴로 눈병이라는 게 유행을 했어. 아폴로 눈병 들어봤습니까? 눈이 좀 까끌까끌해지면서 뭐 눈이 막 실명되고 그렇게 위험한 질병은 아닌데 이게 이제 균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눈이 시뻘개지고 눈이 좀 모래가 되는 것처럼 까끌까끌해져. 그러니까 되게 눈뜨기 힘들어서 이러고 다녔단 말이야. 이러고 다녔고 이러고 다녔는데 당시에 굉장히 귀찮은 질병이었어요. 이게 왜 걸리느냐? 이게 신체적 접촉에 의해서 내가 눈을 비벼. 그러면서 그러니까 되게 그때는 그랬던 게 손 씻고 수건도 따로 써라 라고 할 정도로
호흡기를 통해서 공기 중으로 옮겨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접근만 하면 돼. 근데 당시에 이 아폴로 눈병 때문에 학교도 휴교를 하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병원 가면 종합병원에서 막 2시간씩 기다려서 진료 받고 아폴로 눈병이네 다음 아폴로 눈병이네 다음 진료 딱 30초 딱 뒤져오고 괜찮구만 약 받으러 가 이럴 정도 30초씩 진료를 했는데도 2시간 걸려서 진료를 받을 정도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 학교를 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아폴로 눈병에 걸린 친구가 출몰을 했다 몇 반도가 아폴로 눈병에 걸렸다더라 어떻게 해? 눈을 한번 쓱 문대 그리고 이제 내 눈을 비벼 접촉을 하는 거죠 심지어 악당 같았던 한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무슨 짓거리를 펼쳤느냐 본인이 이제 걸리고 나서는 나만 쉴 수는 없다 우리 아픔을 함께 나누자 라고 해서 반대로 이제 애 친구들 눈을 비비고 다녔어요 무시무시한 친구죠 그래서 학교가 휴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더 슬펐던 사태는 뭐였냐면 어차피 너도 나도 다 걸렸는데 그냥 다시 학교 와라 수업이나 하자 모두 다 걸리고 나니까 굳이 휴교를 할 필요가 없잖아 이런 상황도 펼쳐지게 되었죠 슬펐던 아폴로 눈병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야 신체적 접촉 말 그대로 이제 부비부비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에 의해? 신체적 접촉에 의해 이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질병이 옮겨지는 거. 우리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그 무좀 같은 거 있잖아. 방금 얘기한 아폴로 눈병도 좀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그 무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걸리게 되냐면 이게 좀 되게 웃겨. 여러분 목욕탕 가요? 목욕탕? 목욕탕? 이게 가족 중에 아무도 무좀이 없었는데 어느 누가 무좀을 딱 걸렸어. 이게 어떻게 걸리게 된 경위를 조사를 보니까. 목욕탕 가면 뭐가 있어? 체중계가 있잖아 거긴 너도 나도 다 올라가죠? 어떤 무좀이 심하게 걸리신 분이 올라가셔 무좀은 이렇게 팔 그리고 각들도 나오거든요 떨어져 있었나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목욕탕이 습하잖아 무좀균이 살기엔 또 최적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옮겨왔어 그러니까 이 가족 중에 아무도 무좀이 없었는데 다 걸린 거야 이런 상황도 좀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경로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옆으로 또 전염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질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어? 막아야겠지 그래서 최대한 이제 감기 아니야 수업 많이 해서 목이 아파서 그런데 그래서 막기 위해서 어떻게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 다음에 환자랑은 뭐 이렇게 물도 따로 마시고 그러니까 물건 자체를 따로 쓰고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날 거 먹지 않고 그냥 물 끓여 마시고 항상 소독해서 쓰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질병만 알고 끝날 수는 없잖아 그럼 우리 몸이 만약에 병원체가 들어오면 여기 대해서 뭘 해야 돼? 방어를 해야겠지 그럼 어떻게 그러면 방어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한번 쉬었다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